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길도 다 얼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됐던데 운전하시는 분들 별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올 겨울은 사실 겨울 같지가 않아서 분위기도 그렇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나마 눈이라도 좀 이렇게 와줘야 좀 겨울 같죠. 물론 뭐 눈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설렐 나이는 지나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올해가 조금 특이한 게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 겨울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뭐 어디 뭐 나갈 수도 없고 뭐 스키장을 갈 수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SNS를 쭉 봤는데 갑자기 이제 눈사람 만드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뭐 다양한 막 눈사람 사진들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막 눈사람 막 사진 막 SNS에 막 올라오고 이 눈사람 만드는 게 한동안 이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죠? 물론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하고 놀 게 없었으니까는 막 눈사람 굴려갖고 만들고 했는데 쭉 날이 좀 가물면서 그죠? 겨울에 눈이 이 정도로 많이 왔던 적도 거의 없고 근 한 20년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사람을 만들 만큼의 눈도 많이 안 왔고 또 이제 겨울에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가가지고 뭐 정말 우리 옛날처럼 겨울이 돼서 뭐 눈을 얼려가지고 뭐 거기서 뭐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눈썰매를 탄다든지 뭐 얼음썰매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물론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뭐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생겼지만은 그런 어떤 겨울 스피치라고 해야 될까 겨울 활동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베니스인가? 예, 거기가 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관광객들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자연경관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인간들의 활동이 멈춰버리니까 생태계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동안 오지 못하고 있던 눈도 오고 사람들도 뭔가 어디 뭐 나가거나 나돌아다니거나 그런 어떤 여태까지 즐겨왔던 근 20년간 즐겨왔던 그런 실내 활동들 겨울철 실내 활동 및 야외 활동들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니까 뭔가 멀리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거 눈사람 만들기 그죠?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릭스에 나오는 예, 인간은 지구의 바이러스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전 생태계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인간은 악한 동물임이 분명해요. 아무튼 시간에 각설하고 예. 뭐, 올 겨울 뭐 잘 나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요 역시 예, 우리 가야우소님이 빌려주신 예, 피규어를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원래 이걸 제가 우리 샤아가 빌려준 거랑 같이 이렇게 비교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품이 워낙에 뭐 루즈도 많고 구석도 많고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가야우소님 거 따로 샤아 거 따로 해서 1부, 2부로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고요. 뭐 나온 지는 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요 고정적인 팬들이 또 예, 계실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피규어는요 바로 둥! 반다이 메탈 컴포짓 퍼스트 건담 RX7802D 오리진 1009 버전입니다. 예,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요거 열어가지고 한번 예, 박스 아트랑 안에 이제 제품 구성 한번 예,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요 그 메탈 컴포짓 건담 픽스 피규어레이션 1009 버전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초회판이 있고 이제 재활매판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퍼거는 워낙에 이제 건담의 토대가 되는 예,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메탈 컴포짓 라인으로만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왔어요. 뭐 100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 이 1009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이 퍼건의 이제 맨 초기 형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형태 그리고 맨 마지막 후기쯤에 나오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를 부속을 교환을 하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좀 있다라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초회판인데 초회판의 특징은 이쪽 면은 동일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퍼건의 모습이 나와 있고 건담 픽스 피규어레이션 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카토키 하지메가 제작에 관여를 했다라고 쓰여 있죠. 방패가 이게
거꾸로인 것 같은데 제가 디 오리진을 안 봐가지고 아마 디 오리진에서는 요 방패가 이렇게 거꾸로 들려 있나 보죠. 아무튼 예,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이제 초회판인데 여기는 동일하지만 초회판 같은 경우는 이 뒷면이 건담의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디 오리진의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 그 재발매판 같은 경우는 이 뒷면이 그냥 다른 이제 뭐 메탈 컴포짓이나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갖고 놀면 좋다라는 거 예, 그런 이제 프로포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이게 재발매가 된 이유가 이 초판 같은 경우가 도색 미스라든지 굉장히 이제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대요. 특히 이 턱에 이 빨간 부분, 예, 이 부분이 색이 좀 엇나간다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모든 제품이 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을 내면서 여기를 아예 그 부품을 분할해버리는 걸로 이제 해결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이따 그 상세 리뷰 예, 진행할 때 정말 이 제품도 예, 그런 것인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갖고 놀면 좋다 예, 이런 프로포션들이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재판에는 요 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옆면에는 이제 부품 뭐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고 코어 파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버거건의 모습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품 열어가지고 내부를 좀 같이 볼게요. 굉장히 박스가 예, 크게 돼 있네요. 우선은 설명서가 있죠. 풀컬러로의 퍼건의 모습이 잘 나와 있고 루즈 구성이라든지 예, 코어 파이터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전기, 중기, 후기 해가지고 어깨랑 중간중간 뭐 보이는 좀 디테일한 모습들이 살짝 달라요. 예, 요건 좀 이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품도랑 환장하는 방법들. 일단 부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이것만 봐도 예, 환장하겠네요. 코어 파이터를 합체시킬 수가 있네요. 예. 설명서가 굉장히 깔끔하게 예, 잘 나와 있어요. 풀컬러로. 지금 보니까 라이플이 두 개 같죠? 모양이 약간 다르네요. 일단 구성을 같이 보면은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바주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최종 결전 때 그 얘가 바주카를 두 개를 메고 나갔었죠. 제 기억으로. 디 오리진은 안 봤지만은 저 퍼건 원래 거를 봤을 때 제 기억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방패 있고요. 이건 아마 방패 손잡이인 것 같죠?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뭐 샷건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그 백팩 쪽에 이제 매게 돼 있을 거예요. 라이플이 두 개가 있는데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예, 요거 이따가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가 들어가 있어요. 전용 스탠드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흰색에 검은색으로 디 오리진 예, 쓰여 있고 교체용 손목이 세 쌍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후기 이런 거 이제 구분하기 위한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앵클 커버 같고요. 백팩, 빔샤벨 두 자루. 윗부분에 뿔이 살짝 시기에 따라 다른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그 뿔도 들어가 있고 다리에 이제 부품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상세 리뷰 예, 조형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작품에 대해서는 딱히 예, 별도로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건담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예, 이미 또 제가 예전에 그 로보톤 예, RX7802 애니메 버전 다뤄드리면서 거기서도 잠깐 이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작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 보실 제품 예, 메탈 컴포짓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RX7802 1009 이게 이제 그 1979년에 나온 퍼건이 아니라 2015년에 방영한 예, 디 오리진에서 나온 이제 기체죠. 원조 퍼건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디 오리진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건담 다룰 때마다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건담이 워낙에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다른 분들 리뷰 보니까 이 1001 버전하고 비교하면 구성이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잠깐 구성 보실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탈 컴포짓 퍼건 라인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개가 나왔죠. 뭐 40주년 기념판도 나오고 아무튼 뭐 이 1001은 제가 알기로는 이 메탈 컴포짓 라인으로 가장 처음 나온 그 퍼건으로 알고 있고요. 본 적은 없어서 제가 그거랑 비교는 못해드리니까 1001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 비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009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을 환장해서 애니메이션 전기, 중기, 후기의 형태를 각각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1대 100 사이즈 건담 중에서는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이 계속 이제 지적받는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샤도 예, 이 제품을 샀다가 이제 그 바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이 제품 그 상세 조형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조형을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조금 넙대대하게 나오지 않았나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눈이 특이하게 빨간색이네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건담 눈은 노란색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제품이 계속 이제 지적받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1009 초판의 경우에 이제 계속 지적받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 턱 부분에 도색 나간 게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초판의 모든 제품에 다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리패키지판을 내면서 이 문제를 이제 부품 분할을 아예 해버려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뿔 쪽에도요 도색 나간 게 보이시죠? 예, 빨간색이 이렇게 나가 있죠.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좀 도색 미스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메탈 빌드 그레이트 마징가 예, 말씀드렸을 때처럼 반다이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그 세세한 부분에서 좀 마감 관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런데 뭐 패널 라인이나 이런 세세한 이제 데칼 들어간 부분들은 일단은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예 멋있게 잘 들어오는 가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이제 그 프로포션 면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원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요 길이를 또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야의 호수님 같은 경우도 이 길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건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건 샤아가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먹선이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 뭐 따로 그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먹선이나 이런 부분이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심지어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예, 좀 희끄무레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자마자 샤아가 이제 경악을 하면서 이걸 바로 그 중고 매물로 내놨다고 해요. 목선 상태가 좀 이 정도면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 제품 빌려주실 때 가야의 우선님께서 이 제품 좀 불량이라고 이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아래쪽 조형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거는 잘 들어가 있으니까. 예, 뭐 세세하게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전반적인 예,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우리 가야의 우선님의 감상으로는 차라리 이걸 살 바에는 이 퍼건 MG를 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동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MG 사가지고 색 잘 칠해놓으면은 예, 그 프로포션도 얘보다 훨씬 낫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따가 요거 전체 샷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뒷면을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어차피 제조 공장 다 차이나니까요. 예, 여기 이제 뭐 부스터 다는 곳이겠죠.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패널 라인 들어가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뻐요. 예, 그 발목 쪽에 이제 금속으로 또 짱짱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요 무릎 뒤쪽은 여기가 메탈 위에다가 도색을 해놨나봐요. 예, 살짝 이렇게 도색 번진 게 좀 보이시죠? 차라리 조금 뭔가 부품 분할을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루즈를 몇 가지 좀 같이 보실게요. 우선은 이것도 역시 뭐 건담에서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 코어 파이터죠. 이게 저 안에 이제 합체 기믹을 좀 살려놨다라는 게 예, 그나마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코어 파이터 자체는 굉장히 작고 예, 귀여우면서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뭐 내부에 이제 아모로레이가 타있지 않다라는 거 살짝 좀 아쉽네요. 이게 이제 합체 형태고 얘가 이렇게 날개가 벌어집니다. 예, 날개가 벌어지고 접혀있는 꼬리 날개를 예,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주면 코어 파이터의 모습이 나오죠. 예, 그럼 이제 변형 기믹이 있습니다. 뭐 앞부분도 뭐 색 그렇게 뭐 나간 거나 뭐 이런 거 따로 보이지 않고요.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코어 파이터는 이제 건담 내부에 이제 수납이 되게 돼 있고요. 뭐 건담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다 아시겠지만은 상하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이 안쪽에 얘가 뽑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어 파이터 수납 형태가 뽑히게 돼 있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코어 파이터 수납 파츠를 다시 끼워주고 하체에 다시 끼워주면 완성이에요. 더 밀어줘야 되겠죠? 네, 이만큼 밀어주고 여기다가 다시 물려서 끼게끔 돼 있거든요. 이렇게 물려서 끼워주면은 예, 합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바주카입니다. 요거 뭐 어깨에도 질 수 있고 등에도 이제 맬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제 기억으로 최종 결전 때 두 자루를 아마 들고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뭐 몰딩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도 잘 나와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이게 게이트 자국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어갖고 조금 아쉬워요. 손잡이 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예, 그쵸, 움직이죠. 움직이는 기믹이 있고, 사이트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이트 앞쪽은 이렇게 클리어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에 뭔가가 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건담 쉴드입니다. 예, 요거 뭐 다들 아시는 거죠. 크게 뭐 색 나간다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래쪽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 뒤쪽을 보시면 이제 손잡이를 걸어줄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어갖고 이렇게 끼우든지,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잡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잡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든지 뭐 이렇게 끼우든지 거꾸로 돌려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끼우든지, 예, 뭐 원하시는 대로 이제 끼울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살짝 좀 뭐랄까 불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안쪽에를 보면요, 요게 이 방패 안쪽에 요걸 이제 껴가지고 라이플하고 빔샤벨을 수납하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요거 이제 네모난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라이플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라이플 보면은 요 위에 이제 요 네모난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요쪽에다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밀어갖고 그럼 이제 방패 안에다가 라이플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리고 요 반대편에는 요런 부속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빔샤벨을 두 자루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예, 단차가 있는 돌기를 여기에 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게 잘 안 껴져요. 고정이 안 됩니다. 눌러갖고 고정을 해놓으면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톡 하고 그냥 빠져버려요. 마치 그 메빌 그레이트 마진과 브레인 콘돌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금형을 잘못 판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너무 좀 허술하게 만들었는 게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라이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뭐 전기 후기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퍼건의 원래 라이플, 그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워낙에 뭐 퍼건 라이플이나 이런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뭐 딱히 보여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보시면은 역시 요 사이트 부분은 예 클리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좌우로 있어요. 역시 중간에 이제 그 핸드그립, 예, 손잡이도 좌우로 예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빔 이펙트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거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저는 솔직히 이 형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라이플 저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손잡이 쪽이랑 예 약간 좀 다르죠. 이런 라이플이 있었나? 얘를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역시 사이트는 이렇게 클리어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좌우로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쪽에 핸드그립이 있을 텐데 아마, 그쵸? 예, 핸드그립이 이쪽으로도 있고 반대편에도 뭔가 짧은 예, 기믹의 핸드그립이 있어요. 여기가 엄청 두껍게 되어 있네요. 역시나 보면은 이런 게이트 자국들 숨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피규어에 다 이런 게이트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심하게 좀 있잖아요. 예. 조금 이 초판을 너무 좀 급하게 찍지 않았나 살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백팩, 예, 부스터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 자체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뭐 금속이 따로 쓰이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 플라스틱이고요. 적어도 버니어 쪽 같은 경우는 좀 금속으로 써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는 단 1도 없습니다. 예. 보시면은 역시 중간중간 게이트 자국 살짝살짝 보이는 거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나? 아, 사이드 버니어가 예, 전개가 되네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이게 빔샤벨인데 이거 보통 움직이지 않나? 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빔샤벨 쪽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건들건들하거든요. 잘 빠질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모양 자체는 잘 나와 있다라는 거. 이쪽이 뭐 따로 움직이거나 하는 기믹은 없고 버니어는 약간씩 예, 이렇게 옆으로 위로 예, 이런 식으로 살짝씩 움직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금 버니어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살짝 찌그러져 있죠. 이게 버니어가 약간 고무거든요. 예, 지금 보이시죠? 살짝 살짝 눌러보면 눌리는 거 고무인데
이거는 그 성향이 잘못된 거죠. 고무 성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미세한 부분에서 자꾸 뭔가 흠이 좀 잡히는 게 있네요, 이 제품이. 다음은 숄더건입니다. 이거 뭐 백팩에 장착해서 어깨에 이제 달게 되어 있는 무장이고요. 역시 보면은 탄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고, 역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 자국이 군데군데 너무 좀 보여요. 일단 이쪽을 이용해서 백팩에 따로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도 살짝살짝씩 움직이네요. 이 백팩의 한쪽 부분, 라이플 쪽을 빼고 여기 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에 뭔가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빔샤벨입니다. 요거 두 자루가 들어가 있고요. 요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빔샤벨 이펙트를 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건담에서 많이 봤던 이런 이제 빔샤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 백팩에 들어가 있는 손잡이하고 얘하고 하면은 손잡이만 4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봐도 차이가 없죠.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니까. 그럼 손잡이 두 개를 그냥 주지 말고 그걸로 저 총 쏘는 이펙트를 하나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살짝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 가동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 제품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 동영상 리뷰나 다른 분들 리뷰 좀 봤는데 제가 그 메빌 그레이트 마진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도 이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헤드 움직임 보시면 위로는 이만큼이 들려요. 근데 아래로는 없어요. 위로 드는 게 끝입니다. 좌우로 까딱까딱도 요만큼 거의 뭐 없죠. 거의 없고 뭐 양쪽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굉장히 좀 목은 빡빡한 편이에요. 어깨를 보시면은 지금 딱 분할이 되어 있죠. 어깨가 한번 이렇게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접혔을 때 조금 더 가동각을 만들어 주죠. 대신에 뒤로는 가질 않아요. 기왕에 앞으로 뽑을 거면 뒤로 조금만 좀 갈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옆으로는 기본으로 이 정도 들리면서 어깨가 따로 한 번 더 갑니다. 굉장히 큰 각도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행기믹 당연히 있고, 팔 접는 거 보시면은 완전 접힘 구현을 해놨어요. 손목도 볼관절 정도의 이제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의 움직임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뭐 모든 합체로 봇이 다 비슷하죠. 대신에 가슴 쪽에 이제 어떤 기믹이 있냐면은 이쪽을 걸어서 열었을 때 가슴이 열면 내부에 이제 코어 파이터가 보입니다. 다리의 스커트는 이렇게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제 확 앞으로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옆쪽도 마찬가지고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래서 들어주면 90도보다 약간 더 위로까지 들려집니다. 좌우 이제 회전 기믹이 있고, 보시면은 다리를 구부릴 때 허벅지 슬라이드 되죠. 완전 접힘도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다리 구부릴 때, 관절 구부릴 때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서 이제 걸리게끔 그런 관절을 사용을 해놨고요. 근데 이게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게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제품이긴 해요. 현존하는 1대 100 퍼건 중에 가장 무겁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관절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건데, 보시면 요 정도 충격에도 그냥 휙 하고 떨어져요. 이 발쪽 무게를 못 버팁니다, 얘가. 이 기어식 관절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툭 떨궈져 버리는데. 이게 근데 개체 차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제가 저번에 이제 메빌 그레이트 마진과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야우소님께서 저만큼 이제 뽑기 운이 좀 없는 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체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 리뷰를 봐도요, 메빌보다는 관절 강도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골반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는 버텨주는데요, 이쪽도 그렇게 뻑뻑한 편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불안하게 약간 낙지 느낌이 있거든요. 메빌하고 특히 비교를 하면은. 메빌은 이런 기계식 관절이 아닌데도 잘 버텨주니까요. 이 제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무릎 이쪽, 무릎 쪽 기믹도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목 보면
발목은 굉장히 큰 각도로 움직입니다. 예, 뒤로도 많이 꺾이고요. 상당히 큰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한번 움직이고 이 안쪽에서 한 번 더 움직이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도 이만큼 접히고요. 움직이는 것만 보면 굉장히 각도도 좋고 좋아요. 예, 상당히 이제 각도 크고 엄청 원활하게 포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냐 하면 발목 낙지입니다. 예, 발바닥이 굉장히 낙지. 기본적으로 얘는 발을 구부리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제가 요거 2부 찍으면서 샤거 국지전 사양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이 제품만 열어봤을 때는 이게 그 우리 가야우 손님의 뽑기운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샤거는 안 그랬거든. 정말 이분은 제품 선택하는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리뷰 몇 개 보다 보니까 어떤 분 블로그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보통 사람들이 이거 리뷰하면 단점도 단점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럼 그분 제품도 관절이 지금 낙지라 그러거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지금 낙지예요. 바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버텨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목도 어느 정도의 뻑뻑함은 있지만 지금 보시죠. 쓱 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 무게 못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환장을 통해서 이 제품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쪽은 건담 초기와 중기 때 나왔던 형태거든요. 관절이 그냥 까만색이죠. 하얀색으로 튀어나와 있고 까만색입니다. 요거를 얘를 뽑아서 이게 이제 그 건담의 후기 형태에 나오는 예, 요 관절 부분이 크롬으로 은색으로 돼 있어요. 후기 형태에 나오는 걸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쪽도 보시면 이게 이제 초기와 중기 때는 그냥 이렇게 검은색이었는데 역시 이 부분을 뽑아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후기 형태로 예, 크롬으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 어깨 쪽 같은 경우도 초중기와 이제 후기가 달라지는데 어깨가 이런 식으로 예, 빠지게 돼 있어요. 양쪽에 달려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물론 이제 환장하려고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요. 특히 이 노란색 부분이 엄청 잘 빠져요. 이게 부품도 작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몇 번 지금 포징 바꿔보다가 떨어뜨려 먹어가지고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가야우 손님이 보시면은 심장 떨어지는 소리 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너무 잘 빠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제품 열었을 때 이거 환장하게 돼 있는 건 줄 모르고 아니 이거 이렇게 잘 떨어지면 이거 순접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분실 위험 반드시 존재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어깨 쪽 같은 경우도 이걸 뽑을 수가 있어요. 어깨 바깥쪽을 이렇게 뽑아주면 이걸로 이제 교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안쪽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후기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기 형태의 어깨도 예,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모양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가동이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메탈 컴포지 제품이 제가 저번에 자쿠 때도 말씀드렸고 상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가동 면에서 예, 상당히 이제 괜찮게 보는 라인이고 특히 이제 요 1009 같은 경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속의 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담 팬들이라면은 이제 그런 재미는 있어요. 이것저것 이제 바꿔보는 재미 그리고 포징 잡는 재미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포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깨도 어깨지만 이제 다리 쪽인데 다리 쪽 관절이 어마무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낙지라서 지금도 한쪽 다리 쭉 처지는 거 보이시죠? 분명하게 이게 낙지라서 뭔가 세워놨을 때 힘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한 단점이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초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포션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 가야우 손님이 저한테 빌려주시면서 이 MG 퍼건을 같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본인은 이제 MG의 프로포션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확실히 좀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메빌 그레이트 마징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메빌 그레이트 마징가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종아리가 너무 길다였잖아요. 예, 종아리가 너무 길어서 뭔가 포징이 안 잡힌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1009 예, 얘 같은 경우도 MG 퍼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저 허리 부분이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길어 보이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리파인을 좀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체는 굉장히 짧고, 예, 다리가 거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좀 하이웨이스트 뭐 약간 이제 그런 거 입은 것처럼, 예, 그런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랄까 약간 좀 부자연스럽죠. 예, 형태 자체가 이게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좀 그 양놈들, 예. 그 서양 사람들 좀 동경하는, 예, 그런 구석이 좀 있기는 있잖아요. 우리 뭐 슈퍼 사이어인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예, 그 백인의 어떤 체형이나 체구를 이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메이지 유신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서양 체형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좀 부자연스러운 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리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상체가 완전히 짧고 이러니까 조금 눈에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퍼건하면은, 예, 항상 나오는 포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MG 그 박스에도 이제 저 포징으로, 예,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고관절 움직이는 각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잡아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무릎 쪽이나, 예, 골반 쪽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움직임 자체나 가동 범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일명 이제 아이언맨 자세죠. 예. 저런 이제 무릎 앉아 자세나 이런 것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코어 파이터가 허리에 수납이 되면서 그 저 허리 가동 기믹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숙인 자세, 예, 숙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정쩡한 자세가 되네요. 저 자세를 잡으면. 코어 파이터가 합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 이렇게 와 좋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가동덕인 저로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우리가 익숙한 퍼건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이제 퍼건은, 저는 디오 오리진을 안 봤으니까, 예, 제가 기억하는 퍼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저 방패에, 예, 그 십자 마크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모습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 오리진에서 나오는 퍼건은 저 십자 마크가 위쪽으로 가 있대요. 방패를 거꾸로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방패 안쪽에 그 손잡이 방향을 위아래로 바꿔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 버전과 디 오리진 버전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갑을 후기 형태로 다 바꾸고요. 나름 이제 최종 결전 때 이제 나가는 모습으로, 예, 바주카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만들어 봤는데, 저 최종 결전 때 원래 방패도 두 개 들고 나가지 않나? 방패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갖고, 예. 디 오리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퍼건 그 79년작, 예, 거기에서는 방패를 두 개 들고 나갔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건담 팬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튼지간에 저렇게 좀 들려줘 봤고요. 뭐 바주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드는 거는, 예,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 없이 어깨도 걸칠 수 있고 들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 다른 분들도 다들 이제 언급을 하시는 고질적인 문제가 관절이 낙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것도 제가 지금 포징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왼쪽 팔, 바주카를 내려갖고 잡고 있는 저 왼쪽 팔의 어깨가요, 아까 어깨가 한번 분리돼갖고 위로 한번 더 들리는 기믹이 있었잖아요. 그쪽이 또 낙지예요. 예, 그래서 왼쪽 팔은 90도 이상 올리면 그냥 스르륵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다이가 뭔가 제품을 잘 만들기는 하는데 세심하게 만들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양산화 과정에서. 예.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서 있는 모습만 잡고 있는 게 무장이나 이런 걸 다 들려주고서는 뭔가 포징을 취했을 때, 이제 뭐 그레이트 마징가나 이런 것처럼 이제 포징을 뭔가 취했을 때 발목 쪽도 낙지기 때문에 못 버텨요. 그래서 저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것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걱정될 정도로 되게 낙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저 발쪽을 보시면은 한쪽 발을 앞으로 빼놨어요. 뒤로 좀 버티라고. 관절 낙지 문제가 일단 상당히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뒤에 저렇게 이제 총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뒤쪽이 저렇게 열리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 총이나 뭐 바주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살짝 이제 닫아주면 꽉 무는 형식으로, 예, 해서 저렇게 총이나 바주카를 뒤에 이제 수납을 해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저게 물어주는 형식이기는 한데 꽉 못 물어요.
저 총이라든지 바주카라든지 이게 저 뒤쪽으로 정확하게 고정이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총을, 라이프를 저렇게 뒤에다 고정시켰을 때 지금 뒤로 돌아오는 그림 보시면은 저 백팩에 저 스러스터 부분 있죠? 버니어 부분. 저거랑 총이 간섭이 되거든요. 버니어를 물론 최대한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저렇게 수납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간섭이 좀 많이 나고 또 버니어 때문에 저 물어주는 저 윗부분을 제대로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고정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차라리 뭔가 이렇게 따로 끼울 수 있는 부속을 만들어가지고 고정을 좀 따로 해줄 수 있게끔 그 건프라에 보통 퍼건에 건프라 보면은 뒤에 바주카나 이런 거 매달게끔 따로 부속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로보톤도 그렇고 차라리 그 방식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루즈 이만큼 많이 주구장창 박스에다가 때려넣어 줄 거면은 루즈 하나 더 늘려주는 게 낫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지간에 저 관절 낙지 때문에 굉장히 좀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예, 들어가 있는 모든 무장들 다 장착을 일단 해봤습니다. 예, 저 뒤에 바주카도 매달려 있고 방패부터. 아, 방패 위치 안 바꿨네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디 오리진 사양으로 예, 바꿔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예, 방패도 들려져 있고 총도 달아놨고 디 오리진의 라이플건도 들려줬습니다. 뒤쪽이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위쪽으로 거기에 바주카를 저렇게 물고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게 고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게 뭐 라이플이나 저 바주카의 모양대로 뭔가 이렇게 돼 있거나 하지도 않고 쟤네를 뭐 꽉 이렇게 물 수 있도록 뭐 이빨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벌리고선 순전히 저 사이에 걸리는 저 임계력? 마찰력? 예, 그것만으로 잡고 있게끔 해놓은 거라서 고정이 되게 힘들어요. 저 부분 아무리 봐도 좀 에러인 것 같아요. 방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에 잡은 다음에 저 팔 뒤쪽으로 따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바주카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저기 밑쪽으로 따로 이렇게 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정은 저 파트에서 합니다. 예, 손은 그냥 손 갖다 대고 있는 정도고 뭐 라이플이나 빔샵과는 다르게 고정을 팔 쪽에 시키는 형태고 그 고정부가 또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예, 방패 달고서 팔 움직이고 이러는데도 무리도 없어요. 방패 설계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방패 안쪽에 빔샤벨이라든지 이제 라이플을 거치하는 루즈가 상당히 결합이 안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여전히 신경 못 써주는 게 계속 저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다이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카메라를 이제 뭐 위로 옮겨보면 예, 저 백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저 왼쪽 어깨가 조금 더 가동이 조금 괜찮았으면 예, 뭔가 좀 더 격전적인 포즈를 좀 취해보려고 했는데 왼쪽 어깨도 안 들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지기 때문에 상방으로 이렇게 들리지를 않고 발목 쪽도 예, 좀 가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렇게 세워놓는 거 외에 뭔가 가동을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 제품도 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내가 본 리뷰하고 또 우리 가야후손님 제품하고 그렇게 두 개만 뽑기 운이 더럽게 나빴을 수도 있어. 그렇기는 한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리뷰를 할 때 단점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 분명히 저건 내가 봤을 때는 단점인 것 같은데 좀 정확한 정보가 좀 다들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저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낙지 관절이고 두 번째는 조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밸런스가 좀 깨져있는 프로포션이고 호불호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얼굴도 약간 더 넙대대하게 대두처럼 나왔고 살짝 좀 아쉽고요. 뭐 이미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미 저 제품에 대한 평가는 시중에 내려져 있을 거예요. 예, 물론 메탈 컴포짓이라는 라인 자체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우리 샤아님이 자쿠를 빌려주셔서 메탈 컴포짓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된 이후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라인이었는데 이 1009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관심을 확 꺼버리네요. 이 우리 가야의 우선님께서 예, 물론 저한테 이제 빌려주신 제품들이 다 어느 정도의 하자품들이기는 한데 그 저의 구매 욕구를 다 이렇게 꺼버리고 계세요. 당황스럽네. 아무튼지간에 예. 그래서 오늘 반다이 메탈 컴포짓 디 오리진 예, RX7801
2 같이 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샤아님께서 RX7801 예, 국지전 사양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촬영할 때 이 제품이랑 같이 좀 놓고서 뭐 같이 포징도 좀 취해보고 하면서 말씀 계속 나누실게요. 요 다음 리뷰는요, 제가 한동안 이제 그 피규어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뭘 찍어야 되나. 근데 제가 배송시킨 물건들이 오늘 두 개나 왔거든요. 플레이모빌 그 백투더퓨처도 왔고, 저번 라방에서 계속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른다고 계속 덜덜거리고 있었던 3-0 에반게리온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다음 리뷰는 그 국지전 사양 가기 전에 3-0 에바 먼저 진행을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저 국지전 사양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방송 마무리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제 유튜브 정보란 가시면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제가 구매한 피규어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서로 갖고 계시는 뭐 피규어 발매 정보 이런 것들 같이 교환하는 예, 소통의 장이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들어오셔서 예, 같이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또 겨울이 갑니다. 뭐 했다고 벌써 2월이야.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해놓은 것도 없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반전이 돼서 예, 좀 다들 희망찬, 일단 올해까지는 뭐 좀 저기 하더라도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당장 그렇게 회복되긴 힘들 테니까 올해까지는 좀 저기 하더라도 내년을 위한 예, 좀 더 밝은 내년을 위한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